AFC 26 박정환과 그리고 3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지현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 입장. 그만큼 노력을 해서 피를 깎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었던 박정환, 오늘 지형민이라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 박정환 선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기도를 했습니다. 성인일 때까지 했고, 아, 특전사 파이터입니다. 아~ 네. 특전사 하면 멘탈이지 않습니까? 멘탈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에서는 아주 최상의 픽을 갖고 있는, 네, 특전사라는 이 명함을 갖고 있는 박정환인데, 박정환 선수도 지금 난타전을 즐기하는 선수거든요. 네, 지영민 선수도 뒤로 물러남이 없는 선수거든요. 정말, 네,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지영민은 정말 압박기 없는, 후진 기여가 없는 지영민인데, 네, 과연 어떤 선수의 기여가 더 높은 단계까지 오를지. 먼저 박정환입니다. 케이지는 미독. 정말 어떤 선수들에게는 이 자리가 평생 가장 오르고 싶었을 케이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아, 여기 올라가본 사람만 아는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아, 정말 이 긴장감은, 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에 맞선 레드코너 지현민 입장. 점점 12전 12승 순정 파이터 우승자 손희찬 선수를 TKO로 이긴 선수입니다. 프로 대회. 아, 지영민 선수에 대한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이 외모, 어떤 매력에 대한 평가도 이 호평이 자자한 가운데 입장하고 있는 지영민 선수인데요. 확실히 말 안 해야 되겠네요. 예,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정말 만나는 코치진들마다 다 하더라고요. 자, 이 지영민 선수도 양감 높이 한번 나왔었는데 배명호 선수랑 스파링을 했었거든요. 네. 아, 배명호 선수가 너무 긴장하면서 스파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만큼 이 이미 스타 플레이어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지영민. 정말 기대됩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만 17세. 구준건 선수보다 한 살 형입니다. 설마요. 정말입니까? 그만큼 믿기지 않은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지형민. 조준권 선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형민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딱 지형민 선수도 코어를 딱 보시면 운동량이 많습니다. AFC 16 제3경기 별급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블루 코너, 신장 176cm, 체중 65.8kg, 이전 2패 타격 스타일, 대한민국 남양주 팀 피니쉬 소속, 가디언 박정환! 바이다이의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케이지의 소유자 가디언 박정환입니다. 아, 박정환 선수는 컨디션이 운동을 많이 하나 봅니다. 예맞선 레드코너. 안배근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네요. 힘이 센 스타일. 신장 176cm, 체중 65.8kg, 1전 1승 MMA 베이스, 대한민국 춘천 팀 매드 소속, 고교처럼 춘천대장 지형민. 누가 이 선수를 비기너라고 보겠습니까? 최상위 포식자를 노리는 춘천 팀매드 지형민입니다. MMA 5분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심의 백종권 심판이 함께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 경기는 백종권 심판이 이 경기를 주관하겠고요. 오늘 준비된 패더급 첫 번째 매치. 와, 지형민 선수 형을 엄청 노려보는데요. 어제도 저랬어요. 1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블루코너의 박정환.
1번 레드 코너의 지영민입니다. 자, 왼손잡이 지영민 선수. 자, 카드를 탄탄하게 올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아, 지영민 선수 역시 특유의 동작이 나옵니다. 지영민. 아, 두 선수 다 리듬이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박정환 선수도 지금 양발이 예.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박정환 선수 중심이 오우. 너무 떠 있네요. 킥을 차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중심이 너무 떠 있는 거 보니까. 자, 오! 예, 다시 한번 킥을 예. 교환하는 과정인데 박정환 선수가 받는 스텝은 킥을 차기 위해서 중심 위로 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킥 위주의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박정환. 아, 같이 킥으로 응수하네요. 자, 오! 나 강타! 강타! 뒤스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와! 와! 계속해서 유효타 집어넣고 있는 지영민. 계속 야, 아. 지영민 선수는 영역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카운터를 쳐버리네요. 끊이지 않는 타격. 지영민 예. 본인의 영역 표시를 제대로 합니다. 아, 박정환 선수 리듬이 특이합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이번에는 낮은 타격을 쳤어요. 자, 뒤로 케이지 컨트롤 안쪽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네클리시 컨트롤 네클리시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안쪽에 유효타를 꽂아놓고 있는 지영민. 자, 숨 고르기가 필요한 쪽은 오히려 박정환인데요. 아, 니킥! 야, 케이지 쪽에서도 계속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지영민입니다. 오! 계속 몰아붙여요, 몰아붙여요! 펀치를 계속 꽂습니다. 아, 지영민 선수 이제 리듬이 없어졌습니다. 네. 네, 지금 데미지를 먹었나 봅니다, 지금. 아, 박정환 선수는 계속 킥인데요. 네, 지영민 선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지영민 쪽으로. 지영민 선수는 그대로고, 지금 박정환 선수 지금 호흡이라든지 뭐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던 박정환인데요.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 킥을 통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자 하는데 네. 쉽게 위쪽 펀치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현민 선수 리드를 가져갑니다, 지금. 아, 왼손 크게 네. 휘둘러 봅니다. 그리고 킥까지! 베스트 블로우! 자, 그리고 케이지 쪽으로 끝까지 들어갔는데요. 두 쪽으로 엎쳐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왼쪽에서! 넘어갑니다! 아, 테이크 다운! 자, 여기서는 포지션이 서비션이 안 걸립니다. 사이드를 정리하면 지영민이 위쪽으로 아, 큰일 났습니다. 포지션 다 뺏겼습니다. 자, 크로스 페이스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크로스 페이스 박정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눌러주고 있는 지영민. 아, 크로스 페이스 계속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립이 잘못됐네요. 자, 지영민 선수 아,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그러면서 누르기 들어갑니다. 크로스 픽스 잡았습니다. 크로스 픽스 반절적으로 크로스 픽스 잡았습니다. 그립 놓치지 않습니다. 지영민. 자, 박정환 자, 크로스 피스 노리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크로스 피스. 박정환. 자, 이 포지션은 크로스 피스 십자가 자세라고 방어가 안 되는 자세입니다. 지금. 박정환 계속 파운딩 받습니다. 계속 파운딩 받습니다. 오른손 파운딩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일어났어요. 자,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긴 박정환인데. 아, 지영민 선수 여유롭네요. 지영민. 이쪽 발이 걸렸고. 카운터. 뒷손 카운터. 자, 이렇게까지. 그리고 와. 야. 아니, 박정환 선수 멘탈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매치를 예.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입니다. 이제는 그냥 뚜벅뚜벅 이제 전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환 그렇습니다. 선수가. 처음에는 리듬을 터뜨리면서 니킥! 그리고 중심을 이용하고 타격 계속 들어갑니다. 아, 박정환이 밸런스는 이미 깨졌습니다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박정환. 아, 박정환 선수 대단합니다. 멘탈이 오히려 케이지 쪽으로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아, 박정환 이 과정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자, 케이지로 밀고 있는 박정환 선수. 다시 한번 니킥! 또 한 번! 니킥! 니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턱 충격이 계속 가야 되나 박정환인데. 야, 그래도 그 계속 갑니다. 앞으로 이걸 막아서 맞은 게 아니라 다 맞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맞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시선 안 놓치고 끝까지 보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킥 잠시 소강 상태. 아, 박정환 선수 지금 스윙이 제대로 안 돼요. 리듬이 아예 없어. 더 없어졌습니다, 지금 리듬이. 이미 템포를 다 잃어버린 박정환. 지금 호흡도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인공 호흡기만을 붙여놓고 있는 상태. 아, 근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오히려 밀고 있는 선수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지금. 네. 지영민. 잽 좋습니다. 앞손으로 계속해서 카드를 허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영민 다시 한번 잽! 오, 좋아요. 카운터를 노려봤던 박정환. 잽과 라이트. 태격인가! 다시 한번 계속 파운딩 들어가는데요. 케이지 쪽에서 케이지 쪽 파운딩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박정환 선수 다시 케이지 끝납니다. 야, 끝납니다. 야, 뭔가
이상민의 승리. 야, 제 고등학생 맞습니까? 박정환의 압도적인 경기력입니다. 아, 영상인데요. 아, 박정환. 저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박정환. 아, 정말 박정환 선수도 너무 멋있었어요. 이 멘탈 뭡니까 이거? 이걸 다 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쓰러졌습니다, 박정환. 지영민 선수는 고등학생 같지 않게 너무 노련합니다, 지금. 아, 저 박정환 선수한테 너무 박수 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선수에게 손가락을 네, 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이미 저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유효타 그리고 니킥, 아, 니킥 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아, 박정환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박정환 특전사의 아, 까부지 마, 까부지 마, 까부지 마, 까부지 마. 아, 박정환 선수도 저런 거 할 때도 이 입을, 그러니까 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입을 앙 다물어야 돼. 아, 제가 아 저는 정말 지영민 선수가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노련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했던 지영민, 그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아, 박정환 선수 대단한데요. 진짜 특전사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요. 특유의 멘탈이 있습니다. 확실히. 특전사의 정신력을 예. 보여줬던 박정환입니다. 오늘부로 어디 가서 군대 어디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네요. 아, 혹시나 여러분들 시비가 걸렸을 때 특전사 나왔다고 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정신력에서 집니다. 자, 그러나 이 아, 박정환 선수의 상태가 아, 많이 안 좋고요. 예. 그만큼 뭐 니킥이면 니킥, 니킥 아, 카운터면 카운터, 서브미션이면 예. 서브미션. 지금 보시면 지영민 선수가 훅성으로 위를 때리다가 살짝만 고개를 숙이면 바로 니킥을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면 니킥을 맞고 머리를 들면 훅을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놔둘 데가 없어요. 지금 계속 막 흩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리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게임이 또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아니, 박정환 선수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도 잘했습니다. 밀면서. 네. 초반에는 특히나 분명히 본인만의 템포를 갖고 경기에 임했었던 박정환. 네. 그만큼 오늘 경기가 간절했었고 많은 준비를 거쳐왔었는데 예. 아, 이 지형민의 아, 타격을 버텨낼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팀메이트에서 물건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물건이 나왔다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17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잘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실무단에 그 방성혁 선수라고 있는데 그 형이 진짜 잘했었거든요. 아, 시청자 나갑니다 이러면. 싶어가지고 그 형하는 영상 따라 뵙기고 저런 반전 매력도 있어야 돼요. 다 따라했었는데 솔직히 그 형 덕분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요. 관장님은 저를 말도 안 되게 강해지게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밑에 성혁이 형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말하면 안 되네요, 우리 확실히 말하면 지영민 선수가 또 고교초장에서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좀 댓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 댓글에 완전 찬성하고요. 솔직히 고교초장에 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짱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만 봐서는 충분히 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감사한 분들께 짧게 인사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여기 보면은 청년업이라고 저희 큰아버지가 하시는 프랜차이즈 있으신데 먹어보세요. 진짜 가성비 최고의 꿀맛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 랭킹 1위가 그 뭐지? 한마바퀴라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장이고 한마바퀴는 손유찬 걔랑 같은 레벨 정규위 상위 레벨입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고유천왕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경기 멋지게 이겼습니다. 지영민 선수였습니다.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말투가 예. 원래 저런 거죠. 예.
그 지금 팀매드 내에서도 와, 이 친구 물건이다 밀어줘야 된다 이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영미 선수의 경기까지 만나봤고 아 어느덧 1라운드 피니시가 두 번이나 나와서 예 맞습니다. 우리 양감독 위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네요.